국정감사 얘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1년 사이 두 번이나 노동자 사고가 발생한 SBC와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 포화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SBC에서 허영인 회장 대신 샤니 대표가 나왔죠? 네, 이광섭 샤니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앞서 야당은 허영인 SPC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 불발됐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이광섭 샤니 대표가 SPC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말했지만 몇몇 질의에 대해 다른 계열사 상황이라 알지 못한다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 지난 8월의 사고가 회사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동료의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자 이 대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PC 지주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여름 역시 사망사고가 있었던 코스트코에도 문매가 갔죠. 네,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요. 같은 자리에 숨진 직원의 형이 참고인으로 나와 사고 이후 관련 서류 등 요청에 회사가 비협조적이었고 또 장례식장에선 직원들 앞에서 고인에게 병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산자위 국감에선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상품이 소상공인 간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